자, 언제나처럼 평화로운 올챙이 풀장입니다. 자, 일단은 옆에 풀장이랑 비교하면 여기 물이 상당히 탁해요. 물은 아마 금방 이렇게 맑게 돌아올 것 같은데 일단은 탁합니다. 자, 보시면은 올챙이들이 상당히 말랐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보시면은 올챙이들을 몇 마리 건져봤는데, 자, 완전히 말랐죠. 애들이 날씬하죠. 왜 올챙이 배를 보고 막 뭐라는지 모르겠죠. 애들은 한 8시간 정도 먹이를 안 먹은 상태예요. 8시간 굶은 걸로도 이렇게 살이 빠집니다. 근데 그만큼 한 번 더 밥 먹으면은 왜 올챙이 배라고 놀리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뚱뚱하게 변할 겁니다. 한번 얘들이 살이 쪄가는 모습을 보시죠. 먹이 한번 줘볼게요. 일단 오늘 먹일 먹이는 히카리꺼 냉동장구벌레고요. 아, 이걸 하루에 3판 정도 먹이고 있는데 아직은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애들이 살이 붙기 시작하면은 한 하루에 12판 정도 먹일 거예요. 자, 일단은 바로 먹여보자고요. 자, 먹일 투여한 직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반판만 줬고 반판씩 하루에 6번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판 정도씩 먹고 있고요. 자, 배고픈 애들은 먼저 올라와서, 아우, 홀쭉해진 것 봐. 근데 이거 금방 살찝니다. 애들 밑에 애들도 엄청 흥분 상태로 변했습니다. 먹이 냄새가 나니까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애들이 막 옴뇸뇸뇸 하면서 먹게 되겠죠. 올라와서 먹는 애들도 있고요. 성격 급한 애들은 올라와서 먹고, 좀 그렇지 못한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렇게 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먹이 양 좀 더 늘려야겠다. 애들이 성장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먹이가 좀 부족할 것 같네요. 자, 물이 맑질 않으니까 애들 먹이 먹는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겠다. 자, 일단은 이렇게 홀쭉했던 애들이 한 30분 후로 오잖아요. 다시 뚱뚱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먹이 먹는 거 조금만 보여드리고 시간 좀 스킵하고 살찐 모습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먹습니다. 밑에 애들 막 몰려들고 있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한번 좀 힘을 주면은 부러지면서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지게 되죠. 이거를 애들이 다 뜯어 먹습니다. 지금 먹이고 있는 건 냉동 깔따구 유충이고요. 냉동 사료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건 먹이기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남으면은 바로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오염이 잘 돼요. 남았을 때 보세요. 예, 뒷다리 났어요. 보세요. 예, 뒷다리 났어요. 잠깐만 보세요. 뒷다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게 점점 길어질 거예요. 롱다리가 될 거예요. 하고 얘들은 이제 완전히 스트로베리 계열 애들이고요. 얘들은 분양도 하고 있어요. 한 마리 15,000원에 분양하고 있고요. 이거는 얘들은 알량 농장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잘 먹는 것 봐요. 제가 이렇게 막 데려가도 먹어요, 얘는 그대로. 그리고 벌써부터 살이 붙고 있는 거 보이시죠? 분명히 얘 이렇게 안 빵빵했거든요, 아까? 벌써 살이 붙고 있습니다. 얘들 보세요. 올라와서 먹는 얘들 특. 뚱뚱함. 자, 일단은 좀 부숴서 애들끼리 서로 안 싸우고 나눠 먹을 수 있게끔 부숴주고요. 이렇게 부숴댕이도 부숴서 주고. 자, 애들 금방 살 붙습니다, 진짜로. 일단은, 예고 말씀드린 대로 한 30분 뒤로 건너뛸게요. 30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먹이를 다 주고 30분 정도가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올챙이들 살이 제법 붙은 것 같긴 한데 먹이가 좀 적었나 봐요. 먹이를 더 줬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많이 커서 반 팩까지도 안 되나 봅니다. 한 팩 다 줘야겠어요. 일단은 한번 조금 잡아볼까요? 자, 일단은 올챙이 몇 마리를 잡아놨습니다. 보니까 살이 아까보다는 훨씬 많이 붙긴 했는데, 뭐 제가 비포 애프터 할 정도로 편집 능력이 좋진 않고 살이 붙긴 붙었는데 제가 기대한 만큼은 안 붙었네요. 확실히 먹이가 좀 적었나 봐요. 그래도 아까 그 홀쩍한 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챙이 배가 되었습니다. 왜 올챙이 배라고 사람을 놀리는지 알 것 같아졌습니다. 자, 해서 이제 먹이는 좀 더 먹여야겠어요. 먹이가 많이 부족하다. 살이 잘 안 붙는다. 그래도 제법 사이즈가 많이 커지고
살도 적당히 붙었습니다. 자, 일단은 얘들은 대체토고요. 얘들보다 2주 먼저 태어난 애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얘들보다 2주 먼저 태어난 애들인데요. 여긴 이제 개구리도 많이 됐죠. 보면 여기는 완전히 개구리가 된 애들인데 여기도 스트로베리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 이번에 태어난 스트로베리보다는 얘들이 좀 더 안 예쁠 거예요. 얘들이 더 예쁠 겁니다. 이후로는 여기 애들은 완전히 스트로베리끼리 번식한 거고 여기는 스트로베리와 카무핑맨 살짝 라인이 섞였어요. 해서 좀 더 연한 스트로베리가 나왔을 거예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고요. 자, 다양하게 나왔죠. 얘들은 믹스모프로 분양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랜덤으로 어떤 얘가 나올지 모르게끔. 그렇습니다. 올라와 있는 게 있다. 일로와. 자, 여기 올챙이들 한번 한 마리 잡아서 보여드릴까요? 너 딱 걸렸고 도망간다. 잡았습니다. 자, 이게 진짜 올챙이 배죠. 근데 얘도 지금 살이 별로 안 붙었다. 얘들을 제가 요새 먹이를 너무 조금 주나 봅니다. 별로 뚱뚱하지가 않는다. 이렇게 애들 원래 엄청 뚱뚱해야 정상이거든요. 먹이 양을 좀 늘려줘야겠습니다. 아, 제가 요새 먹이 값을 좀 아끼나 봅니다. 뭐 아끼려고 아낀 건 아닌데 먹이가 좀 부족하나 봅니다. 부족하게 줬나 봅니다. 먹이 양을 좀 더 늘려줘야겠어요. 여기는 풀장이 거의 끝나가니까 먹이 양을 줄였는데 너무 많이 줄였나 보고, 여기는 얘들이 아직 작다고 생각해서 먹이 양을 조금씩 줬는데 그래도 많이 컸으니까 이제 먹이양을 다시 늘려줘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알력 농장의 풀장들 올챙이들 살찌운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고요. 얘를 이쁜 것 봐. 올챙이들부터 빨갛습니다. 일단 여기 스트로베리 팽맨의 올챙이는 오늘부터 분양을 시작하고요. 한 마리에 15,000원입니다 하고 알력 농장 유튜브 영상 설명칸에 있는 개구리 분양 사이트에서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다음 주 영상 간단하게 예고하자면은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는 메가볼, 이따시마한 곰벌레 같은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부터 뭐 화이트 덕키 같은 고급 등강류, 그다음에 화이트 트리프로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이번 주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